맛있겠다. 이 깨끗하고 신선한 야채들을 누가 키우는지 혹시 알고 있니? 우리나라 농부 아저씨요. 맞아. 그런데 점점 농촌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. 그럼 어떡해요? 그래서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외국에서 온 분들이 농장에서 야채들을 키우고 있단다. 와, 그렇구나. 와. 그런데 외국에서 온 농부들은 쉼없이 일해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화장실도 하나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해. 에이, 나쁘다. 그래서 이걸 바꿔보려고 해. 같이 해볼래? 좋아요. 어떻게 해요? 여기서